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꽃밭에서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실도 그렇지만 여기 안방 베란다 여기 진짜 한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베란다에 요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거실은 지금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식물원이 식물원? 좋게 말하면 식물원. 자지간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목마가렛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목마가렛 아이들 이렇게 들어와서 꽃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꽃밭에서 이렇게 꽃들을 물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날씨가 얘네들이 봄에 따뜻할 때 이렇게 꽃이 피는 건데 이렇게 꽃들을 물고 있어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되게 쉽게 피지는 않고 있어요. 날씨가 그만큼 서늘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도 여기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굉장히 따뜻했고, 근데 이제 금요일부터 온도가 확 내려간대요. 여기는 지금 영하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꽃밭에 있는 거기는 그곳은 영하 9도. 지금 예보되어 있는데 지금 요런 아이들 이제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지만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니까 이제 통풍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온도가 더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지금 이제 문 열어놓고 지금 밤 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영상 2도. 오늘 밤에는 문 열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온도가 이제 점점 내려가면 이제 여기다가 보온 매트로 이제 창 쪽으로 이렇게 보온 매트를 또 가림막 해주고 또 2차적인 월동을 하기 위해서 또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끝이 없답니다. 추위가 점점, 강도가, 온도가 점점 내려갈수록 걱정이 되고, 이 아이들을 지켜내기는 해야 될 텐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이 목마가렛은 이제, 봄까지 이거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름에도 진짜 이거 목말라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도, 물 줘가면서 그 여름, 한신이 이겨낸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갖고 또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고 애들이 죽으면 또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답니다. 지금, 목마가리 이렇게, 요거는 또 요런 색깔, 저기는 또 저렇게 노란색 겹으로 된 아이들. 요거 애니시다거든요. 요거는 애니시다. 여기는 발렌타인 자스민, 요거 구름이네 다육이사님 보내준 거 이렇게 키웠는데 요 아이들은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요거는 단정아. 단정아를 이렇게 분을 안 갈고 그냥 계속 물을 주니까 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또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얘 식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꽃핀 상태로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꽃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정아 진짜 이름만큼이나 아주 단정하게. 그런 단정화인 것 같아요.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베란다를 이렇게 내왔거든요.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댄스. 이거 화분에 있던 그 아이 있잖아요. 꽃밭에 이렇게 사각 화분에다 이렇게 심겨진 아이인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데리고 왔더니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을 그냥 얼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얘가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듯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비댄스 진짜 얘는 꽃볼도 이렇게 크고 정말 너무 예뻐요. 얘 향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너무 네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도 또 삽목은 삽목대로 또 하고 진짜.
완전히 야생아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시클라멘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좀 이렇게 생겼지? 너무 예쁘죠? 얘도 추운 요 온도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꽃도 피면 왜 이렇게 오래 가죠? 진짜 예쁘게 생겨가지고 꽃도 오래오래 보여주고 지금 요 보세요. 꽃이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요 보세요. 제가 얘는 지금 저 위에 거리대에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여기다 걸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메다이가 있어요. 지금 요거 제가 뭐더라? 요거 레이시아. 요거는 슈퍼벨. 슈퍼벨이 물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진짜 조그만 애다 죽어가는 애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예, 살렸고. 요거는 아마 페츄니아인 것 같아요. 지금 페츄니아일 것 같은데, 쟤도 꽃밭에 있던 애, 쟤는 조금 이렇게, 쟤도 뿌리만 살아있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저기 잎이 났어요. 그리고 요거 보라살이. 얘는 꽃밭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여름 내내 요 거실에, 아니 베란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진짜 폭탄 맞은 것 같아. 얘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다른 데는 꽃볼이 다 잡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꽃볼이 아직 잡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봄에 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피워줄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요 밑에는 다육이들 아직 있어요. 요것도 영하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거실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후쿠시아. 진짜 후쿠시아도 이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저렇게 제가 창가 쪽에 놨는데 지금 이거 다 다른 애들은 죽고 여기 하얀색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속에 있어서 얘를 제대로 못 찍겠는데,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하얀색 너무 예뻐요, 후쿠시아. 얘도 나무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얘 진짜 여름에, 후쿠시아 여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름만 잘 견디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완전히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다육이. 여기 밑에는 사랑초, 꽃밭에서 데려온 아이들. 레몬은 지금 하나는 완전히 익었고 지금 레몬 아직 안 땄어요. 그리고 유리오프스. 얘는 다른 데 구름이네님은 이렇게 꽃이 피던데 저는 꽃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얘키 크는 거 싫어가지고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꽃대가 없어서 잘랐거든요. 그리고 배풍둥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얘가 막 너무 정신없이 가지가 뻗어 있어서 지금 계속 다 꽃이 지는 대로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근데 요 가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꽃이 이제 지면은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배풍둥은 적응을 잘하고 있고, 요거 수국, 나비 수국도 제가 얘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다 잘라갖고 지금 삽목 해놓냐고 다 꽂아놨어요. 잘라줬더니 지금 벌써 요 밑에 또 새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타피아는 얘가 뭐가 안 맞는지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 괜찮은데. 아무튼 이거 꽃대는 꽃밭에서 물고 온 애라서 꽃도 아직 뭐 얘는 아직 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 란타나 좀 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피었거든요. 그러더니 갈수록 이렇게 핑크색이 되는데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네, 요꽃 탄송이가 이렇게 폈습니다. 요것도 삽목둥이. 요거는 강원도 서천에서, 강릉 서천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삽목 되게 잘 되나 봐요. 요게 나무가, 얘는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갖고 그냥 올려놨어요. 그냥 살짝 올려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렸나 봐요. 얘가 계속 파란 거 보면 여기서 삽목이 된것 같습니다.
얘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이게 나무인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났더니 여기 어디 눈은 어디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 그냥 꽂아놓으니까 그냥 다 살아요. 이렇게 얘는 뭐 여기서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나고, 요것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 요게 제일 크고, 큰 거에서 이렇게 꽃이 하나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사랑초. 사랑초는 저는 제가 낮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요 아이들이 다 피는 것 같아요. 짜고 보면, 어머, 얘 진드물 생겼나? 이렇게 낮에는 요 아이들이 다 피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밤에 피는 사랑초, 어디 갔지? 걔가 안 보인다. 밤에 제가 오면 하나 피는 아이가 있어요. 걔 이름이 뭐더라?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여기. 프라그란스라는 요 아이는 밤에 제가 오면 요거, 요 아이는 피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식물등 껐다가 지금 이제 요 영상 담느냐고 켰더니 지금 여기, 요 보세요. 여기 프라그란스 요거 밤에 피는 아이예요. 향기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꽃밭에서 뽑아온 요 비덴스. 요거는 그냥 땅에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얘도 여기서 꽃을 보여주는데 그 사각 화분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이만큼은 그렇게 아직 꽃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란 공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가 월동이 잘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거를 화분에다 옮겨 심었잖아요. 월동이 안 되는 줄 알고 데려오려고. 근데 월동이 잘 된다 그래서 그냥 그 화분 채 그냥 일단 땅에다 묻었어요. 그냥 놔두면 혹시라도 거기서 화분에 담아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걔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화분 채 땅에 묻고 얘는 한번 혹시라도 보험 드는 걔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노란 공이 없어지니까 얘 삽목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꽃을 지금 두 송이 폈어요. 저 뒷면에도 하나 있죠. 두 송이 폈고 그래서 제가 또 삽목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삽목한 지 이것도 꽤 됐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새순이 나오고 있죠. 오늘 또 했답니다. 노란공이 삽목. 그 땅에 묻어준 아이한테 가서 보니 이제 그 낙엽으로 덮어주려고 가서 보니까 입장은 말랐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울 때 말라서. 근데 줄기는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걔 그냥 놔두면 이제 이 줄기는 다 없어지잖아요. 뿌리 월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 또 따다가 삽목을 또 했답니다. 그러니 뭐 집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요. 이렇게 사랑초 그리고 싹소름 요거 한번 저희 집에 있는 싹소름은 이렇게 흉해요. 얘가 꽃밭에서 저번에 비 많이 올 때 얘가 비 맞고 나더니 애들이 이렇게 몰골이 아주 보기 흉하게 돼서 진짜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새순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제가 삽목한 아이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삽목한 아이도 있기는데 저는 꽃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싹소름이에요. 근데 전 싹소름 이번에는 좀 한번 잘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싹소름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신기한 아이 이거 보실래요? 엮어봐야 되겠다. 으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우 눈동자. 저는 맨날 얘를 여우 눈물이라 그랬는데 여우 눈물이 아니라 여우 눈동자. 어때요? 요 꽃이거든요. 여우 눈동자 같나요? 이 이름이 여우 눈동자예요. 얘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인데 얘가 워낙 어리고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혹시라도 얘가 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분에 담아왔어요. 내년에 봄에 심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꽃밭에서 그냥 월동하면 돼요. 얘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옥상 레인보우님이 이걸 키우고 계시는데 한 3년 키우셨는데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꽃이 이렇게 피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할려나 보세요. 할려나 과연 여기 실내에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여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나리 자스민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꽃대를 물었더라고요. 꽃밭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갔지? 꽃대를 물어 안 보인다. 꽃대를 물었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이죠? 꽃 근데 꽃대 물었어요. 꽃은 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작년 봄에 가지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무가 조금 보기 흉해요. 근데 내년 봄에는 이것도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밭에서 온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잘 있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꽃밭에 있는 것만큼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얼리면 안 되니까 얼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유매예요. 유매인데 요것도 계속 꽃볼은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꽃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꽃이 한번 피면 꽃도 오래가고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거든요. 요 유매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내년 봄에 예쁘른에서 요거 유매 판매하면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얘도 행인분해해서 심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꽃밭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분이 무거워요. 그래갖고 그냥 요 상태로 좀 목이 이렇게 길이가 있는 그 화분에다 심은 건데도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 유매. 아 그리고 요 쿠페아. 쿠페아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어제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이 식물원이 된 거실 저쪽에는 저 탁자 밑에는 저렇게 제라늄 베고니아 아이들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둥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이거 다 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줄도 정신이 없고 요것도 새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미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온 우리 꽃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너무 예쁜 노란공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또 추워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